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거 매수하셔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리고 있죠. 그렇지만 주식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경우입니다. 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또 근본 없는 주가, 과도한 투기, 삼화전자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어제는 뭐 50%가 폭락했었는데, 오늘은 이건 또 일주일 사이에 300%가 폭등을 했네요. 이게 주식시장이 진짜 임창정 이후로 막 장난이 아니게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삼화전자 1660원에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가면서 저기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1290억이죠. 그러면 시가총액은 상한가를 엄청나게 갔는데 그리고 3배나 상승을 했는데도 이렇게 낮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보시면은 만년 적자예요. 만년 적자. 어떻게 뭐 영업이익률 자체가 플러스 8%면은 뭐 칭찬해 줄 만하지만 마이너스 8%로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고 부채 비율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유보율은 아예 없어요. 아, 이 회사 하나만 보면 아예 한계 기업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회사는 뭐, 왜 주가가 올라가는가 하고 봤더니, 테마가 엮였죠. 페라이트 코어, 페라이트 관련해서 이제 테마가 엮였는데, 어쨌든 BPS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나쁘고, 유보율도 없고, 매출액 자체 부채 비율은 어마어마하고, 상장 폐지돼도 이상하지 않다. 주요 주주를 보면, 사마 콘덴서 공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사마 콘덴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나마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MLCC 관련된 회사인데, 그래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MLCC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와 로우, 그 다음에 이렇게 미들이 있는데, 이거는 로우입니다. 로우. 로우라 가지고 그렇게 MLCC 퀄리티도 좋지 않다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MLCC 관련 테마로 사마 콘덴서도 주가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죠. 여기 보시면 엘터스 투자자문이라는 곳에서 2023년 4월 12일부터 이렇게 5% 이상의 신규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또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투자 자문에서 들어왔으니까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뭐또 다른 신규 뭐 투자나 이런 거 진행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주가의 흐름 또한 뭔가 이상한 쪽으로 엮여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타이밍 맞게 페라이트도 엮어 들어가는 거고. 업계 현황 이렇게 보시면 페라이트 코어 시장의 경우 수백 개의 경쟁 업체가 있다. 수백 개. 요거 보시죠. 요거 봤기 때문에 아, 경쟁력이 의미가 없는 레드오션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품질이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저가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품질이 뛰어날 수 없는 그런 소재예요, 페라이트라는 거는. 그래서 저가로 물량 공세를 때린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당사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가격 하락 및 저가 경쟁력 앞세운 대만에게 이렇게 밀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파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적자 보고 파는 게 낫죠. 그게 바로 고정비 역설입니다. 고정비 역설. 회사를 운영함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어쨌든 적자를 봐서라도 팔아야지만 회사가 계속 운영될 수 있다. 만약에 적자도 보지 않고 하지 않으면은 이 고정비 자체가 그냥 다 홀랑 날아가 버리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주요 제품들은 현황 이렇게 보시면 페라이트 코어 자동차 전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뭐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요거는 아마 그 마그네슘이랑 니켈 요런 것들이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단가는 올라갔지만 실제로 경쟁 업체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에는 영향이 없다. 자, 가동률 보시면 80%예요. 적자 회사 아니죠? 일반적인 80%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는 원재료 상승이나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있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는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엄청나게 커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향후 투자액 페라이트 등에 보면은 이렇게 25억 정도를 갖다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갖다가 일으켜서 원가 대비해서 판매 절감을 갖다가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산량으로 인해서 이거 타겟층을 뚫어보겠다라고 했는데 플러스로 이제 페라이트가 테슬라와 어떤 얘기가 통하면서 테마를 타게 된 상황. 매출 및 수주 상황 보시면은 꾸준해요. 그리고 오히려 또 올랐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뭐 상품이 가격대가 더 올라가면서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적자. 원재료 등의 가격 추이. 요거 보시면은 원재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제품을 아무리 동일하게 판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자산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현금성 자산 보시면은 이건 1억 3천 정도 그리고 4억 조금 더 올라갔어요.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11억 정도인데 회사를 경영하면서 11억이라
의문점이 많죠, 그죠? 그리고 뭐 매출 채권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93억으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페라이트 코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친환경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기와 저전압 직류 전환장치 등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장 시스템 업체인 현대모비스 컨티넨탈 덴소 프레틀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런 대기업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 공급은 결국에는 벤더들이 주고 나는 거죠, 그죠? 벤더들이 주고 한다. 그러면은 야 사모콘데스 아 저희 적자라 가지고 삼화전자 저희는 이제 현대모비스에 공급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비를 쳐내기 위해서는 일부분이라도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에 삼화전자가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적자 때문에 포기할래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경쟁 업체가 얼씨구 저는 그래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거는 뭐 기사가 이제 쓰다가 좀 바빴나 봐요. 이거 날려버리고 산하철에 바륨, 망간, 니켈, 뭐 아연 등의 하나 이상 금속 원소를 혼합해 가지고 석영 공정을 통한 세라믹 소재를 페라이트라고 한다. 뭐 이렇게 그래 혼합물이다 이런 거죠. 이지도 전기차와 뭐 이런 자석 부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산화차를 생산하고 있다 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따라간 거고 전체적으로 테마예요 그냥 다음 테마로 간 거죠. 2차 전지 이후에 먹을 거리를 찾았는데 그게 VR, AR 이런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페라이트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된 자선 코어는 일반적인 자선 코어와 다르게 높은 자기 투자율을 가지게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페라이트 코어가 필수인가? 뭐 고주파를 갖다가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조절해 주는데 페라이트 코어가 이렇게 장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케이블의 대부분 설치를 하나 봐요. 그리고 스피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페라이트 코어가 어느 정도 가격을 하는지 봤더니, 역시나 똥값이죠. 그죠? 2,000원짜리를 갖다 230원에 팔 정도면은, 이게 아까 수백 개 업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백 개 업체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격 경쟁력,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만드는 건 많고, 쓰임은 적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겠죠. 그러면 그 재고를 이런 식으로 덤핑을 때려버리는 거죠. 대량 구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모양 된거 되게 많이 봤잖아요. 어쨌든 요게 페라이트 코어라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페라이트 코어가 그 대체제가 될수 있다라면서 뭐 유럽도 그렇고 뭐 패신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프로젝트 하면서 이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페라이트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산업계의 금으로 불리는 희귀광물인 희토류, 연구자석 형태로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 터빈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효율을 따져야 되는 이 부분. 근데 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 게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율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전도율은 전기가 통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페라이트는 이게 안 된다. 전기 모터는 연구 자석 주변에 전기를 집어넣고 전자 기력을 발생을 시키고, 뭐, 회전력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력이 세면 셀수록 모터의 출력도 좋아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을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네오디움이 그 원래는 미국 거였는데 기술을 갖다 중국 업체에서 인수를 하면서 뽑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희토류 이런과 달리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원자재지만 제련 분리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심해가지고 중국이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희토류가 많지만 중국이 그걸 갖다 환경 오염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에 대안으로 또 다른 연구 자산인 페라이트가 언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력은 비교적 약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고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물음표를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희토류만큼의 성능을 내려면 더 많은 양의 자석을 써야 되고 배터리 무게로 인해서 더 무거운 전기차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거기다 플러스로 자석까지 많이 쓰게 된다면 차가 더 많이 가고 효율은 무거워지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차량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부피가 커지는 것 때문에 페라이트가 의문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라이트가 대안으로 나오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진행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 뛰어넘는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이 삼화전자에 대해서 기술력이나 그 외의 모든 부분에서 테마주 이외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것은 전혀 없다. 그리고 항상 아시겠지만 한계 기업 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탕 해먹고 나면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은 분명히 또 작살이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 절대 사지 마세요. 뭐 단기성으로든지 아니면은 장기성으로 뭐 페라이트니까 테마주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가족을 걸고 투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험을 하는 거예요. 5월이잖아요, 5월. 5월 가정의 달인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오늘도 그 단타클럽은 KGETS, 그 다음에 KGSTIL, 그 다음 NP로 인해서 오늘 10시 반에, 10시 30분, 30분에 9%의 총 수익을 내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뭐 10시 반, 9시에서 10시 반이면은 뭐 여러분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고, 이 정도 9% 수익이 나면은 저 그냥 문 닫아버려요. 오늘은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다 오케이 하면서 동의해 줘 버리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죠? 실제로 이거 사용하시는 분에서 남겨주신 이런 글인데, 10만원 이벤트 덕에 평일이 너무 즐거워요. 연 300만원 이상의 리딩방도 매도가는 알려주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데 너무 편하게 집안일 하면서 투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조건 다르죠? 19분에 이렇게 매수가 드리고 매도가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고,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또다시 여기 아래에 매도, 호가, 시장의 등락 보면서 바꿔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서 남겨진 댓글이죠. 자, 그리고 오늘 또 가디언즈 멤버십을 갖다 이용하시는 분께서 단타방 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가려진 부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려놨고, 캐지스틸 지금 매수하나요? 12분에. 그래서 제가 회신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타방 너무 좋아요. 평생 운영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 만족도를 갖다가 내보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아까 나간 진행 중인 종목인데, 여기 플러스 2.2% 익절률이라고 나와 있고, 그죠? 족쇄 꼭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 이거 참 부담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저도 뭐 돈을 버니까 나쁘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홍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5,000명 기념 이벤트 50% DC 단타방, 단타클럽. 지금 단타클럽 가입 시에 탈퇴하지 않는다면 월 평생 월 10만원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5월 말까지. 단 일정 인원 충족 시 조기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지금 저한테 아까 이한 종목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고 치더라도 오늘 9%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그냥 손실이래, 수수료 있잖아요, 수실? 수수료? 수수료 그냥 저한테 10만 원 주신 거 이거 퉁친 거예요. 그럼 남은 한달 동안, 오늘 5월 1일이니까, 2일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전부 다 이제 수익 다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뭐 이렇게 다 보여드리죠.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 다 공개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언제나 올려드리죠. 여기 보시면 4월 수익 현황 보시면은 4월 달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우리의 이 종목, 이 단타방, 이벤트 단타방 계속 수익이잖아요. 계속 수익이고, 요 손절했던 파란 부분은 뭐 안타깝게 됐지만 어쨌든 수익이고, 여기도 보시면 가디언즈도 이만큼의 수익이 나고 60% 4월 동안 60% 수익이 났어요. 만약에 1,000만 원 수익 그 투자를 하셨다면은 단순 계산으로 600만 원을 4월 한 달에 벌어가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400만 원, 600만 원이면은 대기업의 웬만한 임원급 월급이에요, 부장급, 그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가디언즈 멤버십 누적 수익 현황 6개월 동안 17개의 종목을 10% 이상에서 전부 다 청산을 했다. 그럼 이거 1,000만 원 했으면 1,700만 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가디언즈 멤버십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단타클럽을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십면서 투자를 계속 쌓아가고 계십니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삼화전자 공업 이런 것들, 테마주, 작전주, 그 다음에 작전세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 따라서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면서 단타클럽도 이용하시면은 분명히 시일은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많은 투자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요 번호로 단타클럽 단타 참여, 가디언즈 참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늦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수익률 손실을 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삼화전자 이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어마무시하죠, 이거. 이 기울기가 지금 보시면 완전 거의 이제 앞정 뚫고 막 이렇게 막 단고 큐대처럼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높이 올라갔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높이 올라간 거는 떨어질 때 엄청나게 아프다라고 말씀드려서, 아, 여기 물리신 사람들 혹시나 어떻게 될까? 오늘 종가 뭐 이렇게 때려 산 사람들 무슨 용기로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차트적인 부분만 봤을 때, 지금 이거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후견인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저 문견을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사는 거는 도박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도박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자, 구간대를 갖다가 빡빡 뚫으면서 올라왔어요. 지금 이 라인 한번 뚫었고, 라인 뚫었고, 라인 뚫었고, 라인 뚫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매집봉이지, 뭐 눌렸다가 사고 이런 거는 매집한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세력이 이미 들어간 거고, 유사 투자 자문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무언가 회사에 내용이 있어요. 뭐 변동되는 내용이든지 페라이트가 아니라도 뭔가 있을 겁니다. 그 예전에 우리 GP클럽 코리아 SE 제가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분명히 태풍 테마 이외에 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점 상한가 가고 나서 나중에 GP클럽 들어와서 하이드로 리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려보면은, 야, 이게 고점인 줄 알았더니 고점 아니에요. 고점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한 단계 더 물려있는 매물대 있잖아요. 요 라인까지 충분히 뚫을 수도 있겠죠. 미친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안살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차트적인 입장으로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음 구간 때까지 갈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존속 가능성이나 페라이트로 인한 뭐 어떤 이제 뭐 테슬라 뭐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수혜받는 건 절대 없어요. 삼화 콘덴서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화전자 전기를 이용한 삼화 콘덴서도 주가가 같이 올라갈 뿐,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투자는 절대 좋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종목 선택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문자로 가디언즈 멤버십, 그 다음 단타클럽 참여 남겨주시면 제가 진행 도움 드릴게요. 월 10만원 정말 싼 겁니다. 평생 10만원. 1년에 뭐 120만원이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데, 1년에 500만원 벌어가면 그거는 또 다른 월급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